의성에는 컬링 그리고 의성 마늘이 유명한데요. 최근에 이제 의성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게 의성 쓰레기산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뭐 출산율이 낮아져서 없어질 텐데 어디가 없어지냐? 의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제 고향이 없어져서 되게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정적인 것도 많은데 사실 의성은 뭐 이렇게 시골이고 낙후되어 있지만 농산물 같은 게 더 유명하고요. 마늘뿐만 아니라 뭐 고추, 과일이면 사과나 복숭아, 자두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릴 때 사실 그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니까 저희 부모님은 이제 고추 농사, 마늘 농사, 벼 농사 이런 거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남매인데 이제 항상 학교 끝나면 부모님 도와드리려고 이제 항상 들여가고 방학 때는 또 학교 안 가니까 계속 일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 그냥 어릴 적 중학교 때까지 그랬고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 기숙사 생활 해가지고 열애가 됐고요. 어릴 적 사실 그래서 계속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제 꿈은 그냥 마늘 심는 기계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마늘 심는 기계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을 좀 도와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저한테 넌 물리학자가 돼야 된다 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었죠. 제가 왜 물리학자가 돼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네가 물리학자가 되면 부모님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인류를 도울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류를 도울 정도의 스케일이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전 되게 멋있었어요. 인류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내가 물리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리는 사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물리학자가 되어라 라고 하셨을 때는 사실 물리가 제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학교에 그냥 들어가서 계속 공부를 했고요. 지금 주제를 선택을 한 거는 대학원에 들어가 가지고 지도 교수님을 정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유가 좀 단순한데요. 어떤 걸 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교수님들이 그럼 자기 소개를 해요. 나의 연구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소개를 하는데 또 교수님들 소개해 주신 교수 중에 저희 지도 교수님만 동영상이 있었어요. 눈앞에 뭐가 움직이니까 저거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스핀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그 연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스핀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사실 저도 몰라요. 예,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전자라는 거는 어떤 그냥 동그란 알갱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게 서로 붙으니까 이게 여기 전기를 주는 건데 이 전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뺑글뺑글뺑글 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치 팽이처럼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기준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석의 원인입니다. N극, S극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스핀이라고 그럽니다. 전자가 이렇게 도는 거를. 사실은 양자역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지만 저한테는 그냥 뺑글뺑글 돌고 있는 어떤 동그란 알맹이, 팽이로 그냥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자기라고 그러면 자석이고요. 자석 아니면 여러분 이제 뭐 중학교 때 배우는 솔레노이드 같은 데다가 전류를 흘리면 뭐 전자석이죠. 자기장이 생긴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은 사실 주변에 널려 있고요. 자석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발전기죠.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자석이 들어가 있고요. 자동차의 모터에는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없으면 전기 못 만들어내고요. 자석이 없으면 자동차가 못 굴러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여러분 이제 데이터 저장하시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겠죠. 그 하드디스크 자석으로 돼 있고요. 자석이 없으면 컴퓨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시면 MRI 이런 거 찍잖아요. MRI도 자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이 없으면 병원도 안 돌아갑니다. 자석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세상이 안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석을 어떻게 세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용하게 쓸까?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전자기에 이제 그 두 분 말고도 이제 다른 기여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패러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왜 패러데이가 어떤 발견을 했어요? 그 어떤 발견을 했냐 하면 구리선을 이렇게 감은 다음에 거기다 자석을 이렇게 중간에 넣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게 지금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 발전기가 공작하는 거죠. 자석을 구리선에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가 생긴다. 전기가 생긴다. 그걸 발견한 게 패러데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전기를 쓰는 게 다 그 패러데이 그 발견 덕분인 거고요. 그 맥스웰은 사실 어떤 발견을 한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발견을 해놓은 걸 합쳐가지고 어떤 이론 체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그러면 딱 네 개의 방정식으로 딱 표현이 되는데 그 네 개의 방정식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기와 자기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그걸 만든 사람이 맥스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고요.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사실 고추 따고 뭐 마늘 심느라고 이게 책을 잘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걸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더군다나 과학은 맨날 교과서 보는데 또 과학책을 읽는 거는 별로 흥미가 없어서 저는 사실 다른 걸 많이 봤어요. 인문학 책이나 뭐 동양 고전이나 전기나 아니면 시집이나 이런 거 그냥 읽는 거 좋아하고요. 과학책 중에 내 인생의 과학책을 꼽아라 그러면 최근에 읽은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과학을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제 관심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최무영 교수님이 쓰신 물리학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정말로 잘 쓰는 책입니다. 예, 정말 정확하게 물리를 일반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잘 쓰여져 있는 책이고요. 최근에 또 한 권은 이번에도 강연하시는 경상대학교 이강윤 교수님이 쓰신 스핀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그냥 스핀이에요. 제가 연구하는 게 스핀인데 이 스핀이 도대체 뭡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책 한 권으로 만드신 겁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가 제가 맡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 합치면 전자기인데요. 이 전자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년 전에 맥스웰이 이미 이론적으로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그때 이미 완성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150년 전에 전기와 자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이미 맥스웰이 썼고요. 그 후에 150년 동안 과학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이미 전기와 자기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는데 15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그거를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견된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네.